접전. 선두는 6번 소록별. 2마신, 3마신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 5번 검은 맹주와 바깥쪽에 이성민 기세, 1번 우리자랑을 외곽으로 9번 성산왕후가 올라섭니다. 2위권까지 늘어나는 바깥쪽 9번 성산왕후 종반 역전승에 안쪽 5번 검은 맹주, 5번 9번 두 번의 승부. 바깥쪽 9번 5번 1번 6번. 9번 5번 1번 6번 결승선. 여기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2번 닥터 캡틴 이효식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바깥쪽에서 굳히게 나와서 있습니다. 4번 톱프렌드를 위협하는 3번 제트캐시와 바깥쪽 7번 날라, 5번 운조오름 등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12번 닥터 캡틴을 뒤쫓습니다. 12번 7번 3번. 그리고 외곽 쪽으로 5번 소왕산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황희장사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뒤쪽 7번, 2번, 8번 세 마리의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안쪽 7번 아라미소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황해장사와 안쪽 7번 아라미소 두 마리의 접전. 7번의 역주가 됩니다. 1번, 7번, 1번, 7번, 2번 앞서면서 6번 세네타운, 7번 하이그랜드, 11번 불의 날개의 걸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럭셔리 캡틴 CC1 기수와 함께하는 9번 럭셔리 캡틴의 바깥쪽에서 11번 불의 날개가 좋은 탄력을 막판 보여줍니다. 안쪽에 9번 럭셔리 캡틴 바깥쪽에 11번 불의 날개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 속에 9번 골든 사이퍼 안쪽에 1번 스톱바이트